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핵심만 전달하는 LTE 뉴스의 강성범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박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로또 당첨 확률 100배 높이는 법,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해본 결과 로또 당첨 확률을 100배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장사! 다음 소식입니다. 희망적인 뉴스 전해드릴까요? 올 한 해 작년보다 내리는 것은 가스요금 내리고 휘발유값 내리고 내리는 것도 있지만 올리는 것은 제발 내리자.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계속되겠지요. 비정규직이 서럽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요, 정규직을 줄여서 기업들의 이익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편, 비정규직 혜택은 요만큼 올려주는 생색내기 개편, 이렇게 기업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부는 가재는 개편! 다음 소식입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가요, 6년 동안 제자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게 미국식 인사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미국 살 때 하시지 왜 우리나라에서 하셨을까요? 미국에는 총 있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월세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비중이 자그마치 41%! 정부의 한결같은 대책은 대출 더 풀어! 답답한 국민들은 지금 그냥 술로 풀어!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50억 원가량이 거리로 쏟아졌는데요. 이 중 21억 원가량을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 버렸답니다. 와, 참나, 어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냐?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요,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선 각종 세금 폭탄이 퐁! 월급 봉투를 열어보면 헐! 잘 살게 해주겠다던 정부는 멍! 그분들의 말은 결국 뻥!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한수원의 원전 자료가 해킹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이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감상중 논설위원이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알고 싶은 감상중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천재 소리를 듣는다는 15살의 해킹 천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방어막을 거침없이 뚫어가던 그는 30분이 지나자 컴퓨터를 허겁지겁 끄더니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해왔습니다. 학원 가야 된답니다. 국가 기밀 유출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무섭다는 그 소년. 이제는 우리나라 해커 양성을 막기 위해 학원 선생님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났고요. 2015년도 직장인들 소원 1위가 월급 인상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 소원이 있는데요. 제 소원은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돈 좀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와, 윗분들 뜨끔하시겠네.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인데. 예? LTE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